강증산 상제님의 법문 시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문 시구, 법의 그럴 시 글귀. 소년 제기 8천마, 적은 해의 제주, 그릇을 빼앗는 하늘이 가립니다. 아리랑 동산 부지 내에 초평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배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의 역사를 펼치기 위한 부지를 위임받는 역사를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릇을 뺏는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수파 용천 기세마, 손 잡는 용 샘, 얼마의 세월을 가르냐. 석상 오둥 지발 향, 돌 위에 오둥나무. 오둥나무는 이 핵구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핵전쟁을 알고 바라는 울림이다. 인류는 아주 위험한 지경에 다다라 있습니다. 전 세계의 핵무기는 수천 기가 됩니다.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인류는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인류는 폭력성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몸 중 윤려 유허와 소리 중의 법, 음률 발성 명상 있어 남는 알입니다. 이 발성 명상은 의식을 밝게 깨어나게 하는 명상입니다. 그러므로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밝게 깨달아 알게 되면 폭력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발성 명상을 꼭 따라 배우셔야 합니다. 구전 3대 시서교, 입으로 전하는 38선을 대신하는 시의 글 가르칩니다. 문기천추 도독파, 그럴로 일어나는 십승의 사람의 가을길 큰 물결이라. 이제 가을 추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비폐 이성 현사가 가죽 비단의 옷 이루는 어진 선비의 가치. 가생 하사 원장사 갑으로 났냐 어찌 이래 원망이 긴 모래. 주평도는 모래로 형성된 섬입니다. 주평도가 바로 성배입니다. 얼굴을 나눔에 비록 옛 마음 낳는 새로움이다. 다만 원함이 급함은 죽음이고 빠름은 망하는 망함이다. 빈 얼굴 빈 웃음 가고 오는 사이 아니 토하는 마음 뜻을 보는 너이다. 해의 달에 너 노는 칼 창중이라. 가는 위협의 잊음으로 있는 십승의 해이다. 아니 알면 이 알을 알지 않는 알입니다. 엄한 소리 찬 눈 큰 기러기 화로 이 아리랑 동산 부지를 띄워놓고 보면 여기에는 삼족정이 있습니다. 이걸 화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리랑 동산 부지 자체가 하늘에서 감춘 부지라는 증표의 천자의 마패입니다. 넓게 보고 넓게 알매 누가 엎드리는 알매냐. 하늘 임금 공평이 뜨는 표면의 날의 물이 물 그림
깨닫는 기운, 말, 땅의 사람 한 가지라. 옛을 뽑는 하나의 터럭으로 가는, 터럭으로 하는 하늘 아래 그 있는 숨심의 상, 쌓는 하나의 다음이다. 만의 고울 운행의 조상, 물의 글 중에 열고 위어로 정한신 검은 구름의 달이다. 이것이 한반도 지도인데 휴전선에 이렇게 아리랑 동산 간춘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의 경전이나 예언가들이 일컫는 그 뜻이 있는데 부운의 방주, 신천지, 두 나라 사이에서 나오는 나라, 조화정부, 세계정부 시초지, 자하도. 자하도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이면 자주 얘기됩니다. 그래서 자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리랑 동산 부지가 바로 자하도입니다. 개벽은 10개 10벽, 북도 열고 남도 연다. 그래서 아리랑 동산 설립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리랑 동산이 설립되는 것이 바로 개벽입니다. 편만 물화 백설송, 두루 차는 만물이 흰 눈이라. 소나무에 길의 깨달음은 아니 저물은 날짐승의 날이다. 방의 자리 일어나는 싹은 민초의 목자 바람이라. 남아 읽는 사람 착한 38선의 재주이다. 물산 아니 사양하는 만의 옛 물병이라. 불로 불사주 마시는 발성명상입니다. 세상의 지경에 있는 능이 이르는 산이 난다. 이 무한의 심벌 도용이 산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각형 하나를 보면 산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별의 행운의 금, 하늘이 감춘 만물의 빛이라. 만 나라를 살리기 위해 세마는 남조선, 맑은 바람이 밝은 달로 금산의 절이다. 이 무한의 심벌 도용은 서신 라엘이 가지고 온 도용이고, 이 화합의 무한의 무궁화 도용은 화합의 도용입니다. 평화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화합을 할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도형에서 이 도형을 본따 만든 도형입니다. 구로를 밝게 열어대는 38선 10승의 사람의 나라이다. 길의 제주, 운행이 통하는 만의 만마을, 금, 구슬, 옥, 방, 친하게 거느리는 군사이다. 돌, 문에 있기, 바람, 검소하게 하는 스승이다. 용마루에 얽힌 실, 태우는 꿀이 누가 능히 푸르냐. 대나무 대롱, 주류의 마음, 스스로 안이 떠난다. 박 떨어지면 새벽별 소리를 볼게 밟는다. 흙 담장 흙을 아낀다. 부모의 목자 토끼를 날에 서로 따른다. 이 역사를 펼치는 말세 성군의 사람의 출생년은 토끼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끼를 일컫는 것입니다.
담사고 예언서에 길지가에 말세성군의 생년월일을 한번 나타내고 곡물가에도 한번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죽이 돕는다 공평한 기와장 맞춰 있음에 어찌 더하여 기와장으로도 표시가 표현이 됩니다. 증산도에서도 실효중자와 실효중자를 이렇게 파쇄를 해서 보면은 이 기와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한의 심벌 도형이 바로 우주 삼라만상의 근본된 진리를 표현한 도형입니다. 이 도형의 뜻을 바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보습 밭 가는 소 마땅히 기르는 신하의 머리라. 이것이 증산상제님이 그린 현무경인데 여기에 바로 보습이 있습니다. 이 쟁기가 이제 밭 가르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몸 거두어 줍는 무거운 십승의 사람, 판문점의 삐친 별 임금의 사람, 잠깐 새겨 편안한 위탁에 있는 곳의 마음, 가다 그침이 없이 따르는 달팽이 안에 걸음보라. 나는 문 얼음 10개 또 열고 깊다. 두텁게 있는 골, 갈림 가로 쉽게 든다. 안이 없는 평탄한 길, 바르고 어렵게 처집니다. 기이한 보배 떨어지는 땅, 티끌물에 쌓는다. 신선의 학, 두터운 새집, 들의 지불이 잠긴다. 이 라엘이 가져온 도형, 이 지불이가 이제 무궁화 심볼로 이제 바뀌어서 역사를 바꿔서 역사를 펼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날이 달 없이 사사롭게 다스리는 만의 만물이다. 강산에 있는 길, 밭는 하나, 희게 간다. 일백박지 백자는 하나 일자에다가 흰 백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희게 간다. 이렇게 뜻이 되는 것입니다. 파쇄를 하는 것이죠. 하늘이 바른 하늘이 아닌 닦는 길이다. 아니 구함을 바라는 땅, 얻는 긴 생이다. 으뜸으로 형통하는 이로움은 곧은 길 날의 달이다. 비추는 사람 장부 통하는 밝고 밝음이다. 없는 말씀 다른 때뜻 같은 달이다. 이 도형과 무한의 심벌 도형과 무궁화 도형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기약이 온다. 곧은 사람의 말씀 통하는 빗물이다. 긴 세상의 꽃, 긴 하늘, 땅의 자리이다. 큰 방의 날, 밝게 그치는 바꾸는 집이다. 날에 낳는 범, 토끼, 용, 일 아닌 알미다. 이때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010년에 사명을 깨닫고 모든 이제 경전에서 나오는 글귀들이 무슨 뜻인지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날에 드는 닭 돼지는 아들이 어려움을 나누는 짝이다. 날이 바른
뱀, 말, 양, 여는 밝음이다. 2013년, 14년, 19년이 이제 예, 실질적으로 역사를 펼치기 위해 예, 알리고 이제 메시지를 전파하는 그런 역사의 해입니다. 날 중에 하는 시 사귀어 받고 물러난다. 영웅 스스로 옛 고나게 능히 다한다. 그러한 후 능히 알물 덮는 세상의 공적이다. 판문점의 산에 어찌 말씀이 10년 뒤라. 인류는 10년만 무사히 폭력성으로 멸망하지 않으면 과학기술로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0년의 아리랑 고개만 무사히 넘으면 인류는 낙원 세상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적 비폭력을 지켜나가야 할 때입니다. 긴 봄 특별히 빼어난 무겁고 무거운 제목이다. 우리의 말씀, 무리의 말씀, 목자의 몸, 북쪽에 없는 어진 말이다. 북쪽에 볕 있음, 누가 아는가 남쪽에 볕 있음을 엎드린 용이다. 외로운 충성의 하나, 대표, 없는 둘의 선비. 이 하늘에서 이제 이렇게 두 선비로 내려와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받쳐드린다 산파를 고쳐 홀로 여는 사람이다. 넓게 건너는 푸른생 임금 아닌 알미다. 부의 글 이로써 밖으로 다른 없이 통합니다. 악의 장수 돌아가는 없지 않은 잡초이다. 좋게 취함을 보고 온다. 거느리는 바른 꽃이다. 밝은 달 천강의 마음을 함께 비춘다. 긴 바람 산팔의 우퉁이 기운 한 가지로 몰다. 뜰을 실른다. 바람벽 우동나무 핵전쟁 일어남을 망치고 망치는 한 가지라. 크게 내리는 하나의 바람, 흩어져 달아나는 하나의 집이다. 전의 색, 채, 구름을 두르는 몸의 옷, 하나의 바퀴, 가을 바람 비추는 눈 밝음이다. 머리에 실는 금관을 마친다. 사람의 옳은 직책이다. 권력 정치의 종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권력 정치는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수염머리 산호의 구슬 옛달 바르게 있는 서로이다. 기이한 산 아침의 비 처음 개는 임금이다. 크게 있는 우리 크게 있는 우는 소리 놀란 세상의 사람 이 팔성 명상 영웅 꺼지는 날 크게 중간 38선이 빛난다. 폭력 정치의 끝. 숨심의 삼수의 어미의 사람 푸르게 낳는 것 같이 떨어지는 아들이라. 운행으로 오는 무거운 돌 사람의 오른 산은 월다는 무한의 뜻이다. 이 무한의 심벌 도형은 예, 궁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제 활로다가 표현이 되는 것이죠. 산로다가도 표현이 되고 활로 표현이 되고 기와로다가도 표현이 됩니다. 기와장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살이 바로 활이 위로 향하는 것은 우주가 무한히 크다는 뜻이고 아래로 향하는 것은 물질은 무한히 작다는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이 도형입니다. 이 도형의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단장하여 얻는 잣대 세뭉치 옛 목자의 가을 추수날이다. 소리의 마음 심오한 채마밭에 푸르게 찬 국화라.
돌벼 푸른 산 여의어 떨어지는 가을이다. 십승의 사람의 마을 삼수에 옛달 헤아리는 괴로운 노 저음 멀다. 이 아리랑 동사는 바로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에 이를 때 영생의 반열에 들게 됩니다. 밝게 보시고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만방 춘기 일광원, 만의 방 부모의 기운, 하나의 광줄이 둥글다. 때에 절은 꽃으로 밝은 산팔의 달, 비 넘치도록 가득하다. 바람이 흐르는 술, 먼저 하나의 흰 해에 뜨끓이라. 모는 뜻 만의 마을 산 삼수가 오른 벗이다. 이바지하여 큰 십승의 사람의 판문점의 날에 달의 아내이다. 가르쳐 인도하는 말씀 크게 쓰이는 만의 방이다. 받드는 목숨 하나를 끊고 일어나는 하늘의 땅이다. 큰 사람이 돕는 나라 바르게 아는 봄이다. 가르는 먼저의 티끌 하늘의 운행의 기운이 새롭다. 남기는 한 놀란 마음 마치는 성스러움의 끝. 하나의 칼로 나누는 있는 만의 방 마음 고르어 오는 하늘 아래 산팔의 글자가 곱다. 눈물이 흐르는 사람 사이 38선의 달에 피다. 해바라기 꽃은 가늘게 잠겨 능하게 돕는 곤룡포라. 부평초 물에 뜨는 발꿈치 자주 소리 없이 우는 도련입니다. 한 해 달 밝은 북방의 개 가을 만의 마을 구름 미혹하는 큰 새의 집, 맑은 수리에 교룡포 춤춘다. 교룡 춤춘다. 맑은 수리에 교룡 춤춘다. 두 손님의 퉁수소리. 가는 위협 옷에 나른다. 산팔의 나라 티끌 같다. 응하는 수염머리 조상 근본의 큰 하늘에 엎드린다. 사람의 오른 일의 길 사람이 두터운 부처의 노래다. 하나의 생각 신선의 원함 천을 실는 보배이다. 하나의 흰 해 탐하는 만물은 한 아침의 티끌이라. 거북이 말 인류 하나의 그림 이제 산불이 옳다. 이 산불이 옳다는 뜻은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는 시를 읊었는데 이 뜻은 바로 이 무한의 심볼 도용과 발성 명상에서 촉진되는 속정수, 감노를 뜻하는 것입니다. 호르몬을 뜻하는 것이죠. 산시산수지수, 산은 이 산이요, 물은 이 물이다. 산불시산수불시수, 산 아닌 이 산이요, 물 아닌 이 물이다. 이 도형은 산은 아니지만 산 모양이죠. 이 속정수, 감노는 호르몬인데, 호르몬이지 물은 아닙니다. 산지 시산 수지 시수 산은 오직 이 산이요 물은 오직 이 물이다. 바로 이 무한의 심볼 도형과 발성 명상에서 촉진되는 그 호르몬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사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따라 이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도용이 바로 우주 삼라만상의 근본의 진리입니다. 이 근본의 진리를 알아야 모든 나머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십승의 사람의 해 사이에 어찌 많은 마을이 포태에서 운행하는 아이 뱀 운행하여 기르는 인간 지경이라. 띠의 길 날의 달 성한 임금 영묘하다. 글로 간다 경영에 간다 아닌 뜻은 쇠한다. 큰 말의 일은 늙음을 맺는 큰 질병이다. 하늘이 땅을 돌아보고 돕는 지경, 이르는 죽음. 질펀하게 부리는 아이 손자에 남는 복은 장사이다. 이제 죽지 않습니다. 예, 불사 영생으로 가는 역사입니다. 하늘이 돌아온 하나의 집, 붉은 봉황의 밝음이다. 하늘의 붉은 봉황이 돌아와 펼치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바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땅을 얻는 만의 자리, 누런 삼수가 옳은 밝음이다. 누런 삼수라는 것은 한반도가 예, 소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에 위치한, 그 위치한 삼수가 바로 옳은 밝음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달에 낳는 산 지경, 십승의 사람의 형상이 난다. 나를 비추는 땅의 집은 만 마을의 밝음이다. 많은 불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치게 하는 우레 돌로 큰 북을 짓는다. 밭고 인하는 산 가려 급하게 조수를 이룬다. 우레로 우는 먼 하늘, 새롭게 움직이는 배틀기계, 닭이 오르는 옛 목자, 노래하는 나들이 소리다. 꽃기요, 꽃기시오, 38선 자도 아리랑 동산 역사에 꽃기시오 하고 닭 울음소리에다가 이 역사를 알리는, 예. 증표를 감춰 놓았습니다. 곧 창조주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만의 38의 해 사이는 옛 나라의 재성이다. 에덴 동산이 다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림 중의 하늘의 땅, 하나의 떡을 이룬다. 이 떡. 마치 하나의 떡첨처럼 생겼습니다. 검은 옷 뒤처진 북의 바람, 십승의 사람 마을이다. 흰 날의 잠깐의 서쪽의 밤, 전으로 고친다. 동방에 일어나는 푸른 구름, 비어있는 그림자이다. 남쪽에 온 붉은 표범, 갑자기 없는 소리이다. 범, 토끼, 용, 뱀 서로 합하는 날이다. 없는 허물의 사람, 백성 만에 하나로 난다. 38의 사람 한 가지로 가는 만의 십승의 마을이다. 밭의 늙음의 봉우리 앞에 이 십승의 하나,
만의 달, 만의 저녁은 삼팔의 밭의 밤이다. 기존의 불교는 삼팔의 미륵불이 때에는 어둠입니다. 이제 미륵불의 밝음을 따라 이를 때입니다. 겨울에 이르는 찬 밥이다. 흰 한 사람이 밭으로 전으로 돈다. 기존의 불교에서 불자는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잠기는 마음으로 간다. 아래의 길 크게 있냐 어찌. 되돌린 손바닥으로 가는 사이 병사의 법 있냐 어찌. 앎은 충성이고 앎은 옳은 임금이고 일의 임금이다. 하나의 마귀도 없이 감추는 숨쉬는 바다 백성. 처음으로 평화의 봄 사람의 말씀으로 사람이 뱉은 침으로 하는 이름의 소리이다. 이 보살의 뜻은 뱉은 침 덮는 민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더러운 악행들을 치유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언덕에 낳는 민초, 아리랑 고개에 낳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먼저 낳은 큰 날개, 떨치는 날이 새롭다. 어린 아이 소리 내어오는 울음, 어미의 사람 옳게 간다. 하는 길의 푸른 산, 깨는 나물이 터지다. 다시 장수의 사람, 옳은 말씀의 답, 우는 절구의 어짐이라. 발성명상, 으로 이제 아리랑 동산 부지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옛달 오는 아니 깨달음 삼수의 설립의 마을 빗장의 언덕을 더한다. 용 일어나 오히려 듣는 나라 무이 박다. 입의 이뿔힘 아니 평온함은 오로지 사람 말씀의 어미이다. 토끼의 마음 떳떳이 있는 아니 놀라는 사람이다. 패단의 옷 두터운 수치의 때 이기는 금 갑옷이다. 무너지는 집 없는 탐이 이 같은 쇠의 재성이다. 이렇게 상제님의 법문 시구에 대해서 풀어드립니다. 이를 밝게 살펴보시고 이제 열일을 뒤로 하고 새 글을 가지고 온 진인을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제 상시름판이 시작되었으니 이 상시름판을 도와 따라 이를 때 도통의 길로 통하게 됩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